소재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이 이제 어디 있냐 이라면은, 예, 교재, 예, 187쪽, 재고자산 평가해서, 188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188쪽, 예.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기말 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말 재고입니다. 기말 재고액이라는 것은 그죠? 기말 재고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 회사 보관도, 우리 창고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물건도 있을 거고, 내 건데 다른 장소에 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장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타처,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다. 그죠? 이것도 내 거는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내 기말 재고 보고할 때, 우리 사무실 얼마치 있다 보고할 때, 그죠? 우리 창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내 거.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곳에 가 있는 내 게 있다. 그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닌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수탁 상품 이런 거. 이거는 제외입니다. 부탁받은 게 있잖아. 그죠? 부탁받은 상품. 내가 뭐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건 제외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품, 이게 이게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입니다. 4개. 알겠죠? 우리 이제 이론상에서 요게 한 4개 정도 나와요. 뭐 크게 안 많으니까. 알겠죠? 기타. 4개 한 말. 기타고. 첫째 뭐냐? 할부로 팔았다. 할부 상품. 돈 안 받았죠? 소유권 내가 있잖아. 그죠? 뭐 1년 또는 2년 장기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죠? 아니 돈을 다 이제 내 잔금 받아가지고 내 것이죠. 내 소유인데 우리가 우리 회계이 말하면은 기준에서 국제 기준에서는 할부로 팔아서 돈을 안 받았죠. 안 받았지만은 판매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건 무조건 뭐죠? 제외. 아셨죠? 이 내 거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돈을 안 받아도 물건 팔았잖아. 그죠? 할부로 팔든 현찰 받고 팔든 현찰 받으면 당연히 이거는 팔은 거고 할부로 팔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판매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하다? 제외입니다. 아셨죠? 제외. 이거는 판매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판매된 거니까.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제외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판매된 거죠. 그죠? 판매된 걸로 보는 거 판매로 간주하거나, 그죠? 이익이 만약에 내가 가져오는 물건 중에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익은 제외해야 되잖아. 그죠? 미실현 이익. 이런 거는 제외한다. 아셨죠? 예. 다음에는 위탁 판매 상품입니다. 위탁. 내가 부탁해서 파는 게 있죠. 그죠? 위탁. 판매 상품. 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죠? 내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그죠? 이 사람이 중개인입니다. 내 몸 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는, 이때 우리는 뭐라 하죠? 위탁자. 이 사람이 수탁자잖아. 그죠? 수탁자이라죠. 그죠? 수탁자. 이 사람이 소비자에게, 소비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판매한 걸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죠? 내 거잖아. 이런 예가 우리 사회에서 많습니다. 그죠? 막 대표적으로 제약회사와, 그죠? 약국. 또 출판사와 서점. 관계잖아. 그죠? 이 물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내 거잖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위탁 판매 상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이건 누구 거? 내 거. 내 거니까 뭐 한다? 포함한다. 그죠? 내 거니까 포함한다.
이해되죠, 그죠? 이사는 가지고는 내 거잖아.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시용 판매 상품. 시용 판매 상품이도 시용하는 거는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고 물건 좋으면 구매하세요 이겁니다. 그 물건부터 먼저 보내는 거죠. 보내고 나서 한번 써봐라, 써보고 좋으면 사라, 구매하면은 요청하면 내가 물건 그죠? 물건을 판매한 걸 보는 겁니다. 그 말, 이런 거는 말하면은 홈쇼핑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왜 운동기구 같은 거뭐 일주일 또는 2주간 그죠? 사용해보고 사라 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겁니다. 알겠죠? 예, 그건 우리가 시용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때 보내는 물건을 우리가 시송품이라 이런 표현하고, 이때 보낸 상품이 있죠. 그죠? 적송품이라 합니다. 적송품. 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물건 뭐라 한다? 적송품. 물건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고 보내는 물건 우리가 시송품이랍니다. 이런 말 쓰니까 이제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아, 뭔 말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적송품, 시송품. 아시겠죠? 그죠? 그 시용 판매 상품인데,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건 이거죠. 그죠? 우리 회사가 소비자한테, 그죠? 바로 물건 보냈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물건 이거 써보고, 물건 좋네.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내한테, 그죠? 의사를 표시해 온다. 의사, 뭐 전화가 왔거나, 뭐 그죠? 구매 뭐 신청서가 왔거나, 아무튼 매입 의사 표시를 하면은 판매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면은 그 시용 판매 상품은 매입자, 소비자를 말합니다. 그죠?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 오늘까지 있었다, 없었다, 이러죠. 두 가지입니다. 그죠?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는 건 판매된 거로 본다. 판매된 것인가 뭐죠? 제외. 그렇죠? 그럼 매입 의사 표시가 오늘까지 없었다 하는 건 표시가 없었으니까 판매 안된 거죠. 그죠? 이거는 뭐죠? 내 거니까 뭐죠? 내 재무자에 포함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면은 판매된 거다. 그죠? 이거는 제외. 아예 없었으면은 내거 포함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미착 판매 상품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미착, 도착이 안 됐다. 그죠? 예, 운송 중에 있는 거. 아, 이건 운송 중에 있는 거다. 운송 중에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이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선적지 조건 있고, 도착지 또는 목적지 조건이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와 미국, 여기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미국 LA항으로 그죠? 물건을 팔았다 이겁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태평양 바다로 배로 물건이 가고 있죠. 판매했으니까. 근데 이때 선적지 조건이라는 거는 요 부산에서 물건을 선적했죠. 배에 실었잖아요. 그죠? 여기 LA항이 도착항입니다. 그죠? 그요 조건, 요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보는 거. 도착지 조건이라는 거는 물건이 여기 도착해서야만이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선적지 조건은 요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보는 거. 도착지 조건이라는 거는 요 도착했을 때 판매된 걸 보는 거. 그럼 요 물건은 선적지 조건은 요 시점에 판매된 거잖아. 그죠? 요거는 판매된 거니까 뭐 한다? 제외. 제외되죠. 그렇죠? 도착지 조건이라면 요 도착에만이 판매되었으니, 아니,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 안 됐죠? 내거 포함. 아시겠죠?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요게 만약에 매입 나왔다. 매입. 매입이라는 건 오고 있죠, 그죠? 매입하면 물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고 있는 거. 내가 샀다, 매입했으니까, 예, 그이 경우는 수입입니다, 그죠? 여기가 선적지잖아. 요 도착지죠. 이 물건은 선적지 조건은 요 시점에 판매가 돼 이루어진 거니까 요거 내 거죠? 포함, 그죠? 포함.
도착이죠고요. 도착해야만 여기 내 거 되는 거, 아니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 아니죠. 제외 반대가 돼버리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림만 그려보세요. 뭐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죠? 팔았느냐, 매입했느냐, 반대가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요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가지. 나머지는 기타. 기타 등등. 이제 문제 우리 책을 보면서 필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함, 제외. 이해된다, 그죠? 즉, 포함하는 것과 제외하는 것. 그죠? 요거는 제외, 하루상 제외, 요거는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그죠? 그죠? 예, 아셨죠? 이걸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예. 그럼, 이 포함과 제외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실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225쪽인지 225쪽 좀 되겠네요. 35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35번 제가요 번호 표시를 해요. 요 번호를 잘 보세요. 요 35번 문제. 예, 실지 재고 조사를 한 결과 재고 조사한 금액이 125만 있었다. 그죠? 있었는데 회계 자료로부터 다음에 두 가지 자료 입수되었다. 추가시켜야 할 기말 예산 얼마고 물어. 여기다가 추가시킬 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예. 박스. 12월 31일에 안양 상사로부터 상품을 30만 원 매입하고 운임 5천 원 지급했다. 매입 시에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품 30만 5천 원치를 매입했는데 창고가 비좁아 이후 대회사 창고에 보관 중에서 실산 재고자산에서 제외되었다. 빠졌네. 그죠?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30만 5천 원 포함해야 되겠다. 두 번째. 원가 18만 원의 상품을, 원가 18만 원의 상품을 20만 원에 시용 판매하였는데, 원가 18만 원의 상품을 20만 원에 시용 판매하였는데 이 시상품 중에서 8만 원을 매입하겠다는 통지가 12월 말에 도착했습니다. 8만 원만큼 판매된 거죠. 그죠? 8만 원만큼 판매.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죠? 20만 원 중에서 8만 원 판매되었으니까 12만 원 남아 있네. 그죠? 요 12만 원 포함해야 되겠죠. 내 거니까. 그죠? 남아있는 건 내 거잖아. 그죠? 포함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요거는 원가고, 요거는 매가죠. 그죠? 요거는 매가라는 거는 여기 뭐죠?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요거를 원가로 환산해줘야 되겠다. 그죠? 원가. 아셨죠? 그러면 이걸 이제 환산을 막 이래 합니다. 보세요. 매가와 원가를 비교합니다. 요 매가와 원가를 비교하니까, 매가와 원가 보니까 20만원에 18만원 몇 프로? 90%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원가율이라 이랍니다. 매가에 대한 원가율은 90%다. 그죠? 그럼 이것도 90%를 봅니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90%다. 그럼 12만원에 90%. 얼마? 10만 8천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10만 8천원입니다. 포함하면 이거 답이 되겠죠. 그죠? 얼마? 예. 40. 얼마죠? 1만 3천 원 되겠네요. 그죠? 43,000. 아시겠죠? 그죠?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예. 여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고. 다음 뒤로 한번 볼까요? 40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예. 40번 한번 보세요. 네. 찾았습니까? 예.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그 금액이 20만 원임을 확인했다. 결산을 해보니까 20만 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항들을 적정히 반영한다면 정확한 기말이 얼마냐? 이 전체 이걸 반영하고 나서 전체 금액 이거 얼마냐 묻습니다. 이 문제는 묻는 말이 다르죠, 그죠? 요거 포함할 금액이 얼마냐 묻는 거. 요거는
포함할 금액을 합한 2천 이게 얼마냐 묻잖아, 그죠? 예. 묻는 말 읽어보시면은 이런 걸 좀 또 이걸 답을 하면 틀리겠죠, 그죠? 보세요. 자, 보니까 첫 번째 하와이에 선적지 조건으로 수출한 상품 7만 원 현재 운송 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뭐죠? 선적지. 그러면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와이에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으니까 이거는 벌써 판매된 거잖아, 그죠? 제외, 그렇죠? 제외 두 번째 시용 판매 조건으로 부산에 인도한 상품 3만 원 중에서 메이버에서 표시를 받은 상품이 2만 원 있다. 그러면 3만 원 중에서 2만 원 판매됐잖아. 남아있는 거 얼마? 만 원 포함해야 되겠네. 세 번째 호주로부터 도착지 조건으로 원가 5만 원 수입했는데 아직 도착 안 됐다. 이거는 물건 도착 조건 물건을 수입했나 도착 안 됐으니까 내 거 아니죠. 제외 끝났네. 그러면 21만 원 여기 답이 되겠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회사 보관분과 타처 보관분 요것만 이해하면은 뭐 답 찾는 별 그죠? 어려움 없죠. 그죠? 요런 문제가 최근에 계속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강원회사의 재고자산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재고자산 계정을 얼마나 감소조정되어야 하나 묻는 말 잘 보세요. 재고자 얼마나 감소 조정되어야 하는 건 묻습니다. 뺄 거 얼마고 이게 좀 포함됐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묻는 말 항상 회계원에 묻는 말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를 묻는지 뺄 거 얼마고 뺄 거 더할 게 아니고 뺄 거. 그럼 기억 보세요. 맥가로 표시돼 맥가로 표시된 거는 맥가라는 건 항상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맥가로 표시된 회사에 위탁한 7천원 있는데 그 맥가에는 40%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40% 빼야 되겠죠. 7천에서 40%면 얼마죠? 2,800원 되겠네요. 그죠? 요거 빼야 된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운송 중인 매입 상품. 운송 중인 매입 상품인데 선적지 조건입니다. 선적지 조건이 내 거 맞죠? 그죠? 포함 맞습니다. 그죠? 맞고. 강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사로부터 받은 수탁 상품 이거 있네. 이거 빼야죠. 4천원 내 거 아니니까 빼야 된다. 포함되어 있으면 빼야 되겠고. 그리고 시성품이 있습니다. 원가는 2천원짜리 매가가 2,500원이다. 그죠? 그게 얼마 포함되어 있네. 그죠? 얼마가 500원. 그죠? 빼야 된다. 그래서 뺄 금액 합계가 얼마죠? 7,300원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7,300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 끝났죠? 상품이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제 재고자산 첫 페이지부터 첫 페이지 한 페이지 보세요. 재고자산 제일 첫 장 한번 보세요. 재고자산의 첫 장. 예. 그 첫 장을 보면서 이제 핵심은 다 끝났잖아. 그죠? 우리 이제 상품에서는 요 T계정, 선입, 이동, 총, 감모, 평가, 기타 해서 끝났습니다. 요게 시험 대비는 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181쪽 첫 페이지 보시면서 교재를 보면서 조금 제가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181쪽에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그한 미리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이런 걸 묶어서 우리 재고자산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보시면은 분기법과 총기법만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잠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상품 원가 80원짜리를 1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분기 한번 해볼까요? 분기. 현금은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습니까? 100원 들어왔다. 그죠? 사고 나갔죠? 대변에서. 원가 얼마짜리? 80원짜리.
20은 뭐가 생겼죠? 이익이죠. 이익을 무슨 이익을 한다? 상품 매출 이익을 한다. 그죠? 이렇게. 우리 일반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분계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현금 100원 대변에 상품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 이렇게 이제 이익을 나눠 줬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기법 분계라 이랍니다. 분기법이라 하고 이익을 포함시키 버렸죠. 이걸 우리가 총기법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요 상품 속에는 이익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혼합 상품 계정이라 이래 부릅니다. 요거는 순수한 원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순수 계정이다.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무에서는 이걸 그죠? 예, 우리가 요걸 실무에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보세요. 3분법인데 뭐냐면은 실무에서는 원가 팔았죠, 그죠? 팔았을 때 이걸 이래 매출 100원에 팔았다. 현금 받았죠? 현금 100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매출 원가. 매출 원가 80원이죠. 상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복잡죠, 그죠? 복잡지만은 실무에서 이걸 많이 사용해요. 이거. 매출을 하면 이걸 3분법 분계를 합니다. 3분법 분계. 이렇게 많이 해요. 이래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경우에는 이리 나타나요. 예, 나타나요.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호매출 이익이 20이 표시해야죠. 그죠? 표시되는데 이 경우는 이리 표시됩니다. 이렇게 매출 100원과 여기에 매출 원가 80원 이리 표시되죠. 어느 게 정보 이용자 시계 소비자 또는 우리 이해관계자 일반인은 말이죠. 그죠? 우리 회사 입장이 아니고 우리 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나았습니까? 결과는 똑같잖아. 그죠? 빼면 20원 나오잖아요. 어느 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잖아요. 이익 20원 하면은 아 이익은 20원 있는데 요 20원의 거래 규모를 모르잖아. 그죠? 그러나 이거는 아 8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기 때문에 20원 남았구나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요 거래가 더 이렇게 기장하는 게 더 정부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죠? 또 이걸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세요. 매출 100원. 그죠? 여기에 기초 기말 알겠죠? 매입 지금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가 기말이 그죠? 30원이고 예, 기초가 40원 이게 70원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또 나타나는 게 다 이렇게. 예. 그럼 보세요. 기초에다가 요거 매입돼 여기까지가 뭐죠? 매출원가죠. 그죠? 매출원가. 그럼 130원에서 110원 이하 20원 남잖아. 그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요 부분이 바로 우리 손익계산 제일 첫 머리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이 바로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였잖아. 매출 하면 뭐죠? 이익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예, 아무튼 요 참고로 아 요거 요 부분은 딱 한 번 이게 제 기억에 8회 때인가 12회 때 12회 때 갔습니다. 12회 시험에 여기 하면 답은 이제 이것 중에 이게 다 답 맞는 답인데 맞는 답인데 이거는 문제 번호에 문제가 이 답이 없었고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다음 이제 거기 보시면은 분할법에서 나오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품 계정을 하나가 있죠. 그죠? 하나가 있는데 이 계정에다가 여기에다가 모든 기록을 하려면 복잡잖아. 그죠? 복잡해서
요 개정을 요래 두 개로 나눴다. 이분법, 세 개로 나눴다. 삼분법, 다섯 개로 나눴다. 오분법이랍니다. 아시겠죠? 아, 이런 말. 아, 이런 게 쓰는구나.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자, 뒤로 넘어가서, 예, 실지재고조사법. 그 실사, 실지, 연말에 실사하는 거. 그죠? 나머지 쭉 좀 읽어보세요. 그게 뭐 부대비용, 반품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예. 189쪽에 보세요. 아, 186쪽이네. 그죠? 취득원가 나오죠?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재료를 사왔습니다. 10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사와서 이걸 만드는데, 50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까지 운반비가 20원 들어갔다. 그 원가 얼마죠? 170원이잖아. 팔기 전까지 우리가 들어간 비용은 모두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재료를 사왔다. 이걸 우리가 사왔죠. 그죠? 매입원가. 맞는다고요? 매입은 물건 재료를 사와서 물건 만들죠. 제조. 만들어서 물건 만든다. 그죠? 제품이 되죠. 제품으로 전환했다 이랍니다. 전환원가. 그리고 기타 등등. 기타 원가. 이걸 합한 게 뭐가 된다? 취득원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 이걸 합한 걸 뭐라 한다? 예. 취득원가입니다. 그런데 매입 할인 빼야 되겠죠. 리베이트 뺍니다. 예. 그죠? 뒤로 넘겨보세요.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는 소유권에서 제가 요 말씀드렸죠. 그죠? 포함과 제외. 그 나머지 부분, 기타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되고,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다른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죠? 다음에 191쪽이 되겠네요. 그죠? 수량 결정 방법에서는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입니다. 계속 기록법 하는 거는 장부상에 계속 매입과 매출을 기록함으로써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계속 기록법이고, 실지재고조사법은 말뜻 그대로 실사. 해서 아는 방법. 근데 우리가 일반 회사에 가면은 일반 기업에서는 장부 기장도 하고 연말에 뭐도 하죠? 실지 조사도 하죠. 그죠? 그래서 둘 다 하는 걸 혼합법이라 이랍니다.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이동표현 나오죠. 그죠? 그거 뭐 개별법이 나와 있죠. 그거는 뭐냐? 개별법은 말뜻 그대로 개별적으로 예 그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즉 말해서 이거 보세요. 내가 10개를 10원 주고 사왔다. 또 10개를 10원에, 요거는 13원에 사왔습니다. 그죠? 만약에 5개를 팔았다. 요걸 판매한 걸로 보는 거는 선입선출법. 요걸 먼저 판매한 걸로 보는 거는 후입선출법. 요걸 평균하면 평균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개별법은 뭐냐? 실제 내가 판매한 거, 요거 네 개, 요거 한 개 팔았다, 요거 세 개, 요거 두 개 팔았다, 요거 한 개, 요거 네 개 팔았다, 이런 식으로. 실제 단가를 정하는 거, 이게 개별법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 요거는 뭐 고가의 물건, 그죠? 이런 데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주 말하면은 물건에 말하면은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겠죠. 그죠? 이게 개별법인데 이것도 우리가 인증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 뒤로 보시면은 뭐 비교해 놨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말뜻만 아시고 선입, 선출법은 먼저 들어가게 먼저 나갔다. 그죠?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볼게요. 넘겨서 200쪽입니다. 아, 이 아니죠. 197쪽이네. 그죠? 그 매가 매출과 환원법이 나오죠. 예, 그 방법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방법이 바로 여기서 추가되는 건데 매가 환원법. 이게 또 최근에 안 나오다가 최근 한 두 번쯤 나왔습니다. 예,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요 방법만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는 제가 예. 그 기출 문제나 문제지 풀이할 때 여기 또 문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기초재고 매입에서 예, 매출
이걸 빼고 나면 뭐가 될까요? 기말이죠. 그죠? 기초에다가 매입도 하고 이거 빼면 되잖아. 그죠? 이거 빼면 기말 되겠죠. 그죠? 원리는 이게 똑같잖아.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죠? 100원 이게 400원이다. 이게 만약에 300원이라면 200원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모른답니다. 이쪽에. 이 매출 원가를 모르겠더라 이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거 구해본다 이거죠. 이걸 모르는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럼 이쪽 자료는 알수 없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원가 쪽 자료에서는 기초와 매입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못 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파악해보니까 요 매가 쪽에 저는 알수 있더라 이겁니다. 만 이게 기초가 매가 쪽에 요거 우리가 정해놓은 거니까 200원이고 요게 800원이더라. 오늘 팔았는 거 요게 얼마지 팔 700원치 팔았답니다. 이거 알수 있잖아. 그죠? 얼마 300원이죠. 그렇죠? 알수 있죠. 그죠? 이거는. 예. 이쪽 자로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 간단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통업이죠, 그죠?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은 우리 이제 쉽게 마트를 할게요. 마트에 가면은 예, 우리가 물건 사잖아, 그죠? 가서 예, 그 뭐냐 뭐 라면도 사고, 그죠? 우유도 사고, 계란도 사고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이제 카트에 실죠, 그죠? 그 나오면은 물건 계산하죠. 그 계산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걸 해서 돈 받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그 계산 그 말하면 컴퓨터로 바로 사무실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쪽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하나에 뭐 라면 하나에 500원인데 그때마다 이거 라면은 원가 얼마, 그죠? 또 우유는 원가 얼마 이 가격은 금방 뭐알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 이걸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 백화점이나 마트 입장에서는 팔 때마다 하나하나 이걸 단가를 원가를 계산해서 이걸 알아야 이걸 알수 있는데 그걸 계산하기 힘들다고 그죠? 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카트에 물건도 다양하고 실고는 판매하는 물건이 다양하죠. 마트에 가면은 그죠? 그 물건을 팔 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원가를 계산하기 힘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업은 결국은 뭐냐? 유통업이겠죠. 그죠? 아. 이런 유통업이다, 그죠? 유통업. 아, 이게. 유통업에서 이걸 그때 팔 때마다 원가를 우리 알수 없더라. 찾으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죠? 그걸 하나하나 팔 때마다 어떻게 그 많은 걸 갖다 다 원가를 체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힘들더라 하니까 이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줬죠. 너 그러면 이래 해라. 어떻게? 이건 알수 있잖아, 그죠? 오늘 얼마치 팔았다가 매상 알수 있죠, 매상. 요거 알고, 요거 하면 요건 구할 수 있죠. 구하면은, 요 매가를 원가로, 요 매가를 원가로 환원해라, 이거죠, 환원. 이걸 뭘 한다? 매가 환원법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매가를 원가로 뭐 한다? 환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보는 방법. 그럼 알아볼 때는, 요 기준 요겁니다. 기초와 매입이죠, 그죠? 요거 자료를 가지고 요쪽은 1,000원이죠. 요거 500원이죠. 요게 매가와 원가. 요 원가 매가와 원가와 원가 원가와 매가 비율이 매가에 여기 얼마 50%죠. 요게 50%다. 원가율이 50%네. 그럼 요것도 50%. 요 기말도 50%다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700원에 50%면은 이건 얼마? 매출 원가는 350원. 기말은 얼마? 150원 됩니다. 아시죠? 그죠? 기말은 원가 150원, 매출은 350원. 요거 물어봅니다. 기말 얼마냐? 매출은 얼마냐? 물어보면 요게 무슨 법? 매가 환원법. 요거 하나만 딱 메모해 놓으시다가 알겠죠? 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뒤로 가세요. 이번에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여기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죠? 장부와 실제의 차이는 감모 손실, 실제와 시가 차이는 평가 손실이다. 그죠? 예. 그 뒷장에 보시면은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그리고 환입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적가법에 적용이 나옵니다. 적가법 적용이다. 그죠? 그 부분에서 하나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적가법 적용 여기에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기초 기말 여기 매출 원가죠. 기말 이력에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앞시 조금 전에 앞 시간에 그죠 이거 했죠. 이거 보세요. 여기 뭐더라 장부다 그죠. 장부가 200원 실지가 180원 시가가 150원이다 그죠. 요거 차이 뭐죠? 감모소지. 요 차이 뭐죠? 평가소지 그랬죠. 요 시가를 하는 거는 순실현가치 예상 판매가격에서 알겠죠? 판매 비용이나 초과성을 뺀걸 말합니다. 예, 순실현 가치인데, 요거는 공부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요 모양이 약간 바뀝니다. 보세요. 요런 모양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요 200원이, 요게 우리는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과 C요. 세 가지다, 이거요. 200원. 알겠죠? 그럼 여기 장부상에 A는 70원짜리, B는 80원짜리, C는 50원 있더라. 더하면 얼마죠? 200원이잖아. 두개 이상 종류의 상품이 있는 경우에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시가를 보니까 70짜리가 얼마더냐? 50원이더라. 이겁니다. 요건 얼마냐? 요거는 지금 85원이더라. 요게 얼마냐? 40원이더랍니다. 이렇게. 그 이제 종류가 다르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자, 문제는 뭐냐? 요런 경우에 물어봅니다. 기말 재고액은 얼마냐? 또 하나 평가 손실이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모양 두 개.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요 금액이 지금 200원이잖아. 그죠? 200원. 요거 더하면 얼마죠? 175원이죠. 재고 자산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200원짜리가 175원 되었으니까 우리는 기말 재고는 적은 쪽 요거다. 175원이다. 200원짜리가 155원 되었으니까 손실이 얼마다? 25원이다. 하면은 틀립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법은 요 합계 금액, 요런 경우는 합격을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하세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예.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하세요. 요거 따로따로 하세요. 70원짜리가 50원 됐네. 요게 요래 됐다. 내렸네. 그죠? 적은 쪽, 요거 적은 쪽, 요거 적은 쪽. 이렇게. 그리 따로따로 하세요. 우리 항목별을 합니다. 항목별. 총액으로 하지 마세요. 항목별을 따로따로. 둘 중에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요거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70원 되네. 기말은 170원이다. 여기 답입니다. 그리고 70원짜리가 50원 되었으니까 20원 내렸네. 80원짜리가 80원 되었잖아. 그죠? 우리가 올라간 거는 무시해버립니다. 저가법은. 요거는 80원짜리를 샀는데 80원 되었다. 없다. 이겁니다. 50원 주고 샀던 게 40원 됐다, 10원 내렸죠. 그 손실 얼마? 30원.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이상 상품이 있으면 총액으로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하세요. 그걸 말한다. 항목별. 알겠죠? 총액 기준 인정 안 한다. 법딱 정해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따로따로 하되, 단, 요 물건이 유사, 품목이다. 유사. 비슷하다. 이겁니다. 유사. 예를 들어서, 요거는 사과인데, 홍옥. 요거는 말하면 인도. 요거는 부사다. 물건이 비슷하잖아. 그죠? 홍옥이나 인도나 부사인데 큰 차이 없죠? 요런 경우는 묶을 수 있다. 홍옥 따로, 부사 따로, 인도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과해서 묶을 수 있다. 그게 뭐냐? 조별이라, 조별. 자, 보세요. 자, 우리 요
재고 자산의 평가는 무슨 기준을 한 원칙이다? 항목별이 원칙이다. 그죠? 이게 원칙인데, 요걸 뭐 할 때 유사 품목이면은 예외로 뭘 할 수 있다? 조별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총액은 요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항목별이 원칙입니다. 따로따로 하세요. 따로따로 저가법, 낮은 쪽, 항목별 원칙인데, 요게 유사 품목이라면은 요걸 묶을 수 있다. 그걸 말한다. 조별. 그러나 총액을 할 수 없다. 까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예, 우리 이제 상품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상품 부분.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뭘까요? 건물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면, 그죠? 이제 재고 자산, 우리가 자산에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다음 건물 할 자리잖아. 그죠? 예. 다음 시간에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